오늘 잠언서 25장 말씀 8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을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총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 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합당한 말을 하는 지혜자로서 거짓 것을 분별하자. 다른 사람이 합당한 말을 하는가 안 하는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것도 분별해서 합당한 말을 당연히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합당한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분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기 때문에 이 합당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화목하게 하는 직책.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 입에서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또 내가 합당한 말을 하고 있고 진실된 말을 하나 아닌가를 또 분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그렇게 하는가를 분별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또 하는 말 중에 합당하게 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넘어지는 말인지 아니면 거짓 영에 의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한 이 일을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옛 구습을 따라서 가는 옛사람은 생각이 옛생각, 옛마음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 입에서 옛사람이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합당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의와 진리로 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진 거죠. 육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의로 사는 자가 되어져요. 의로 사는 자는 진리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집니다. 의로 살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거룩함을 입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함을 입은 자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구해야 되겠구나. 내 심령이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구나. 새 사람을 입으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져서 내 입에서도 당연히 합당한 말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해요. 22절로부터 24절이 되어 25절이 되어진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버려야지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말을 하는 자는 참된 말을 하는 자는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거짓 것을 버린 자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짓 것을 그대로 두고 들은 말씀이 있으니까 이 들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입으로 말을 만들어서 하는 건 뭐예요? 외식하는 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같이, 석인강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그 안에는 썩은 것들이 있는데
마치 거룩한 자처럼 황토장은 무덤처럼 거룩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거룩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심령 안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말씀 묵상을 이제 매일 아침, 아버지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묵상을 하는데 며칠 전에 주시는 말씀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말씀을 계속 주셨지만, 중요한 것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가 더욱 지켜야 될 것은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떻게 지키는 거냐, 그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자정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과 마음이 주장되어지게끔 마음을 지키라 이 말이야.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해라. 왜?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가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이었어요. 이 말씀에서 악인의 길에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 이거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될 때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즐거워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 율법을 즐거워해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곧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주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자가 되시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묵상하랬으니까 아침에 성경을 그냥 읽고 묵상하고 저녁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끔,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끔 하라는 거죠.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인해서.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너희는 내게 있으라. 접붙여 있으라고.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즉 정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하게 하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도 살리는 말, 합당한 말, 진실한 말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 자가 되어야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과실을 맺어서 영혼을 살리는 양약이 되어지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세상이 지켜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시도 때도 없이 더러운 것들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못 지킨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이 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왜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하냐. 급히 나가서 내가 듣고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서둘러서 그들하고 다투려고 하는 건 내 주장을 내세우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뭔가 내가 옳다라는 주장을 말하고 싶은 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웃이 너를 욕되게 한다, 또 이웃이 너를 부끄럽게 한다, 이런 말은 즉 말하면 뭐예요? 내가 옳은 합당한 말을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옳은 말, 합당치 않은 말을 한 거는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서둘러서 빨리 뭔가를 말을 했는데 그 상대, 이웃이 볼 때에는 틀린 말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밝혀지는 날이 올 때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라면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또 내가 서둘러 뭔가를 말하고 싶어도 아마 참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참아. 그러면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것이 이게 아니었네라는 일을 만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다투지는 않았지만 내가 서둘러서 뭔가 판단되어진 것을 말했을 때 나중에 내 스스로가 잘못 말해서 부끄럽게 여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았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일 없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경험을 시키셨는데,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에도 서둘러 변명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입을 열어서 말을 했잖아요. 이게 꼭 돌아서 나한테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야 될 때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배웠어요. 절대 입을 가볍게 놀리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주님 앞에 합당한 말만 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합당한 말을 하면 괜찮아요. 진실한 말을 하면 그건 항상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내 의를 나타내는 말, 어떤 내 육의 생각을 따라서 나온 말, 이런 것은요, 꼭 부끄럼을 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입을 다물고 육적인 얘기는 안 하는 게 나한테 유익해요. 억울한 일일지라도 말을 안 하는 게 유익합니다. 여기서 다투려고 급히 나간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급히 다투려고 나간 거잖아요. 누가복음 7장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고 인정함을 받느니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하여금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더 추가로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이 낳은 자녀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옳다라고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혜가 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마치 털 깎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억울하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죽어야지만 살아나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자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지혜가 되어지고 그 자녀들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을지언정 너희들에게는 생명이 나타나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해요. 내가 핍박을 받아 사망에 놓이는 이런 일을 당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너희가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바울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죽고 다시 살아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을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면서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나의 구주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가겠느냐. 시기나 다툼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걸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죠. 3장에도 또 말해요.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것이 정욕에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다 정욕에서 나와요. 남을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긴다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알지 못하는데 저 사람은 알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내 주장이 틀릴 때 다투지 않게 되어져요. 그리고 내 주장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왔는가 하면 내가 그 지혜의 말을 했을 때 상대편이 나중에는 부끄럽게 여기게 되어지고 나의 말이 합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절에 싸움과 다툼이 우리의 육체의 정욕에서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9절 말씀처럼 너는 이웃과 다투거나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는 것 역시도 내 육체의 생각 때문인 거예요. 내 이웃과 다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웃과 다퉈서 그 이웃에 대해서 내가 반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이건 악한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이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인가를 마태복음 18장에 말하고 있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찮은 순간에 다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입의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건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말했을 수 있지만 상대편이 들을 때는 그것이 상처가 되어져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영혼이 상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할 때는 마태복음 18장 6절에 한 말씀이에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싸고 깊은 바다에 빠치우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린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내 입의 말이 의로운 말인가?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인가? 합당한 말인가? 생각에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말해도 된다 그럴 때 하는 게 좋죠. 아주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훗날에 그걸 들은 사람이 10절의 말씀이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가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악평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악인으로 찍힌다는 얘기죠.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할 때 내가 누구의 비밀을 누설한 걸 누군가가 들은 사람이 너 왜 그렇게 했냐고 꾸짖는 그것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다 들으세요? 우리 주님이 다 들으세요. 우리가 한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기록책에 기록이 되더라. 은밀할 중에 행한 일도 다 기록이 되어져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의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걸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화를 당하고 심판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말로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넘어뜨리는 일 참 많아요. 믿는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난 척하느라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본의 안 되는 말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내 입의 말이에요. 합당한 말을 잘 해야 되는 게 11절에 뭐라 그래요? 합당한 말을 하는 거를 은쟁반의 금사관이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게 은그림들 위에 있는 금사가들 같으니라 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거든요. 은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에 금사가가 얹어져 있으면 뭐만 보여요? 금사가만 보이죠.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금도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말하고 은도 일곱 번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림으로 새겨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많이 있는데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림이지. 거위에 실제로 금사가가 놓였으면 금사가는 실물이에요. 그렇게 전공된 믿음으로 뭔가 결실을 맺었으면 그것이 실제인 거예요. 말씀은 아무리 많이 거룩한 말씀으로 쟁반에 써져 있어도 이 말씀이 열매를 맺혀지지 않으면 새겨진 말씀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은 그림이 그려진 그런 마음판이에요. 쟁반이야. 근데 여기에 금사가가 없고 그려져만 있고 열매가 없어 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우리 안에 마음이 말씀으로 새겨져 있으면 흑도가니 일곱 번 단련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 즉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진다면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 되어지고 합당한 말이 나와서 반드시 거기에 전국과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과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 세 친구가 가서 얼마나 많은 말을 그에게 해요. 그들이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같이 참 옳은 하나님을 말하는 많은 말들을 하는 것 같이 쫙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합당한 말로 하나도 여기지 않았더라. 성경에 있는 말을 다 우리가 갖다 읊어도 바르게 읊지 않으면 합당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있어요.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고 그 해석된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할 때 그것을 전할 때 그 영혼에게 그 말씀이 먹혀 들어가고 그에게 그것이 또 믿음을 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내려가서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합하게 한 말은 금사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한 말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한 말이 금사과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새겨진 쟁반에 있는 그림과 같다. 우리 속담으로도 그림에 있는 떡은 떡인데 그림떡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말씀 그거는 그림떡인 거죠. 쟁반에 있는 은사가인 거예요. 은사가가 아무리 많이 그려져 있어도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죠. 나에게 실질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그 슬기로운 자가 합당한 말로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책망을 했을 때 그가 그것을 듣는다면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청종하는 귀를 내가 가지고 들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답게 하는 장식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느끼십니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오십니까? 근데 이 말씀이 내게 어쩔 때 생명으로 와요? 말씀에 순종할 때의 생명으로 와요. 말씀을 그냥 귀에 들었을 때의 생명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의 생명으로 와요. 그림이 그려진 사과, 실제 사과가 되어지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어도 행동으로 옮겨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온 그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달콤한 것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결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과는 사과인데 금사가 아름다운 사과 뭔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 말씀을 받아 합당한 말을 하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책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으로 그를 아름답게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해되어지고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방마다 가득가득 귀한 보화가 채워진다 그랬잖아요.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책망의 말씀이든 아니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이 나를 아름답게 신부로 단장하는, 그것도 금으로, 금귀걸이, 금장식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에게서 뚝뚝 흘러내리는 것은, 보여지는 것은 전부 순결한 믿음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나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위에 금으로 장식을 해서 존귀한 자인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할 때. 그러면 나는 그렇게 청종할 수 있게 하는 슬기로운 입술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슬기로운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고, 듣는 입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청종하는 거.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을 청종하려는 마음으로 들으면 자기에게 유익이다 하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옳은 소리를 해주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순간에 탁 올라오고, 그러면 바로 회개해야 되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나를 위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지 좋은 거니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귀한 겁니다.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한테 뭔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호랑이에게 방울을 달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랑이 무섭잖아요. 호랑이한테 가서 방울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방울을 달아준다는 게 뭐죠? 그분에게 유익을 주게끔 아름답게 장식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금귀걸이와 정금 장식을 해주려고 누군가가 호랑이에게 가서 말을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닌데, 여러분이 슬기로운 자가 되셔서 저에게 무엇인가 책망할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하실 때 귀가 열려 있어서 그걸 감사함으로 잘 받으면 저한테 금귀걸이야 금장식이 되겠죠. 누가 말을 나를 위해서 해줄 때 말하는 사람은 내가 슬기로운 입술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하고, 또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말이다 라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좋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순종하는 귀에 현명하게 책망하는 자는 금귀걸이와 정금장식을 갖추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죠?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정말 이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된 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하는 날 맞아요. 지금 추수할 때예요. 지금 어느 때가 시작이 됐냐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때가 시작이 됐어요. 추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이 추수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영혼들을 돌아보는 사람이겠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오직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하고 아브라함의 종에 대해서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4장에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이삭의 아내를 가서 데리고 오라고. 종이 하는 말과 자세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리블가를 만나기 전 기도하는 것부터 살펴보면 24장 12절에 그 기도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나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요. 그러면서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라고 기도.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본 것을 말한다. 하인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순적하게 만나서 주인이 나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잘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그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맞아떨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기도는 내가 뭘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가르쳐주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리브가가 와서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하니까 이제 리브가를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24장 26절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서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27절에 찬송을 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늙은 종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서, 나의 주인을 위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순적하게 이 모든 일을 만나게 해 주신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송하더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지만 이것이 다 누구 때문이에요? 나의 주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라는 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께 속한 자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의 하나님이고 나는 내 주인의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했어도 내 주인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고 내 주인을 위해서 행하고 있고 그래서 내 주인을 높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해도 이 종이 찬송하고 경배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실하게 하신 그것을 그치지 아니하셔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너무나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이제 그 리브가 집으로 가서 라반과 만났을 때 바르시스라 그러고 음식을 차려놓고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33절을 보면 그가 음식을 베푼 걸 보고서 하는 말이,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지 않았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일치가 되는 말을 이 종이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일에 먼저 내 육체의 양식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49절을 보면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리브가를 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누구를 대접한다 그래요? 내가 와서 내가 이렇게 전달을 했으니까 나에게 베푸시옵소서가 아니라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달라. 그는 내 주인이 대접을 받는 거지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거를
마음의 새기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대접받을 때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누구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내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내 주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것에 대한 예스노를 하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라는 거예요. 52절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서 여호와께 또 절을 하고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경배 안 했어요. 여호와께 경배하더라. 그리고 그들의 풍습이 그러니까 열흘 동안 있게 해달라고 했을 때이 사람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로 아니라고 나를 말리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는 거기서 지체하면서 쉬고 먹고 노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는 일에는 속히 마치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라반이 있는 곳까지 거리는 굉장한 거리예요. 그 길을 가서 하룻밤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로 다시 돌아오는데 늙은 종이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을 바로 가서 이삭에게 다 말을 하면서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진정한 종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어요. 말을 하더라도 합당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빠진 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말,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말을 하는 자이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말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4절 본문 말씀은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말씀이 킹제임스 버전 갖고 해야 더잘 해석이 되었습니다.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선물을 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짓 선물, 그러니까 거짓 은사, 거짓 복음 이런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러니까 비가 올것 같은 구름이고 바람이 불지만 비는 오지 않는 것. 지금 무슨 말이죠? 생명을 주는 것 같지만 생명을 주지 못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거짓 은사. 사단의 거짓 종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마치 생명을 주는 것 같이 하고 또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은사를 행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은사들을 나타내고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어떻게든지 택한 자들도 미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라는 것. 자기 정욕을 따라서 미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자기 정욕을 따라가는 자는 정욕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짓말에 결국은 속아서 그러한 말을 듣다 보니 자기 정욕으로 다투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게 된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합당치 못한 말, 진실되지 못한 말, 마치 거짓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나는 어떤 말을 하는 자인가를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의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말인가? 진실한 말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책망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어떤 권유를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가 아닌가 잘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지어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합당한 말을 하는가 분별하시기
하여 말하자. 이것이 곧 내 형제를 세우고 내 이웃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을 가진 자가 되어져서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심령은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진 자, 못 박힌 자,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머리에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새겨져서 내게서부터 그 말이 나갈 때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랑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야 한다. 그럴 때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되어지고 이파리가 양약이 되어지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어서 그림으로 있는 사과가 아니라 확실한 금사과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양식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책망을 할 때에도 귀에 귀걸이를 주고 금 장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입술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오늘 이 잠언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터둘러서 나아가서 다투고자 하는 그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것은 바로 정욕에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과 옛 구습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거듭났다고 믿는 생각으로 믿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심령이 새롭게 된 자가 되어져서 우리 심령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정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마음을 그 어느 것보다 지키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진리의 말이고 의의 말이고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투기보다는 오히려 합당한 말을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합당한 말, 슬기로운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영혼들에게 믿음을 주는 양식으로 또는 믿음을 갖는 존귀한 자로 세우게 하는 그러한 자로 입술이 쓰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이 항상 합당한 말이 되어져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육의 생각이 순간에 올라와서 판단하거나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국은 나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합당한 말을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몸된 교회를 잘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너무나 아버지 거짓 것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거짓 은사를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 복음으로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쳐서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것에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병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잘 분별하여 받아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에 말에나 일에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늘 정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영혼들에게 금사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것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서 모든 일을 행하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며 찬송하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으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